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그때는 아직 꽃이 아름다운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지 못했어 싱어송라이터 한예은입니다. 아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분명히 매진이었는데 그런 어떤 안표상들 그런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한번 잘한 것 같네요. 예. 이렇게까지 연례 행사가 될 줄 몰랐는데요. 벌써 오타 크리스마스라는 저의 크리스마스 단독 공연이 3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타 크리스마스라는 공연의 이제 특징은 제가 기존에 하던 단독 공연들과 달리 좀 신청곡, 그러니까 듣고 싶으신 곡들을 좀 신청을 받아서 뭐 커버곡도 몇 개 하고 그런 편인데, 이번에 사실 이게 희소식일 수도 있고 좀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24일이랑 25일, 그러니까 신청곡을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한 곡도 겹치는 곡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거는 사실 영상을 바로 올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스포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곡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4일, 25일 양일을 하면서, 건반은 이제 저희 팀에 두 친구가 있어가지고 양일을 나눠서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를 그냥 좋은 말이 뭐니? 대체자를 꼽아라 그랬는데, 괜찮다고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죽어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마 내일도 올 거예요. 세션 얘기를 한 김에 소개를 드리자면, 건반의 이정문 씨 되시고요. 기타의 김태균 씨 되시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샌리스트는 전부 신청을 해주신 곡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첫 곡은 자우림 킹갓 뭐 어쩌고 음악의 신 선생님들의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샌리스트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잠깐 내려갈게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두 곡 들려드릴 건데요. 사실 그래서 오타쿠 크리스마스의 묘미는 아무래도 제가 부르기 싫어서 여타 공연에서 부르지 않던 제 기존 곡들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이 좀 장점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래 단독 공연에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노래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예. 그럼 이제 그래서 다음으로 연달아서 두 곡 들려드릴 건데요. 이 집에 수록이 돼 있는 두 노래를 들려드릴 거고, 리핏이라는 노래랑 편지라는 노래 연달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했던 날들 어떻게 발맨낙엽처럼 바스라트릴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행복했던 날들 어떻게 꽃이 지듯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나요? 다시 생각할 수 없나요? 다시 돌이킬 수 없나요? 아직 아는데 나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돌아올 수
노래와 편지라는 노래 연달아서 들으셨는데요. 사실 편지는 그나마 제가 쓴 노래 중에서 그나마 부르기가 조금 괜찮아서 몇 번 불렀었는데, 리펫은 제가 그러니까 약간 과거의 어떤 내가 창작한 결과물을 본다는 것이 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핏이라는 노래를 제가 6년 전에 쓴 노래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정말 못 듣겠어가지고 가사도 제가 부르면서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때는 이제 아직 지금보다는 목소리가 덜 걸쭉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는 좀 이제 뭔가 지금보다 살짝 고운 목소리로 불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불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기피하던 노래였으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미스트에 넣어보았고요. 신청하신 분들 아이디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작년 봄인가요? 이번 년도 봄인가? 아 작년 봄인가? 홀로봄이라는 노래를 냈었어요. 싱글로. 근데 그거를 제가 또 노래를 너무 어렵게 쓰는 바람에 숨쉴 데도 없고 음도 너무 높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연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지만 술에 취한 척을 하고 좀 노래를 막 부르고 술로봄이라고 이제 팬분들께서 타이틀을 지어주셨는데 신청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술로봄 말고 홀로봄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논알콜 버전으로 홀로봄을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맞게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점 뒤처지고 시선은 바닥에만 있다 봄이 오고 있어서
곡을 맨정신 버전으로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아마도 전에 한번 불렀었나? 한 번 정도 불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불러보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드레스 코드를 이제 제가 도둑이라고 정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런 것 같습니다. 약간 혼자만의 어떤 컨셉을 잡고 저는 그래서 약간 케빈 느낌으로 입어보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TMI가 아닐까 싶고 그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여기 뭘 붙여주셨는데 루돌프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보이실 것 같아. 먼지가 묻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되게 귀여워요. 가까이서 보면 되게 귀여워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로부터 언제 나왔지? 아무튼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그 작년 한 12월 그쯤 냈던 노래 같은데 재작년인가? 죄송해요. 저 아무것도 기억하는 게 없어요. 제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저 사실 오늘도 공연이 7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실제로 가수석과 세션석에 앉는 사람들은 그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를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여기 앉아있을 거기 때문에 그 공연 시간을 모르고 그냥 리허설 시간만 알다가 예, 그래서 다 같이 7시인 줄 알고 있다가 7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고 말을 그만해야지. 노래 다음으로 들려드릴 두 곡 되게 웃으시네. 되게 많이 웃으시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두 곡은요 피아노 선생님과 피아노 씨와 둘이 할 건데 같은 생각이라는 노래와 상사화라는 노래와 달라서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네. 알겠습니다. 같은 생각 상사화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나 무지도
땅이 메말라가고 무엇도 살 수 없는 황무
친구가 되게 웃긴 게 사실 내일 안 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양일 공연을 하기 때문에 오늘 뒷풀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 이제 뒷풀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심지어 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분도 계신데 일부러 오늘 논다고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누나 나 크리스마스 날 빼놨어 이래가지고 왜? 술 먹은 다음에? 이래가지고 내일도 와요. 오긴 얼굴은 아마 보시 퇴장하실 때 계실 것 같고 아무튼 뭐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아 제 친구 중에 조혜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항상 홍현이랑 상사화를 부르는데 상사화를 할 때 상사화를 부를 때 항상 이제 저를 따라하는데 항상 이리 나를 떠나오 이거잖아요. 근데 이리 나를 떠나오 이렇게 불렀어요. 항상. 근데 이 친구랑 술을 자주 먹고 노래방을 자주 가다 보니까 제가 이게 귀가 익어가지고 어떤 행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공연에서 제가 이렇게 불렀거든요 하나를. 저도 모르게 이리 나를 떠나오 이러고 어? 그래갖고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에라나 네가 노래를 틀리게 불러가지고 내가 그게 귀에 익어갖고 안 되겠다 그랬지. 그럼 언니 이참에 바꿔 그러더라고. 어렵대요. 모르겠는데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1부 마지막 곡은 사극으로 내려왔으니까 사극곡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트름이 아까부터 다 얼렁말렁하는데 30초만 주세요. 아 그냥 하겠습니다. 간주가 조금 있어서 별그대별이라는 노래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왔냐면 선생님께서 립싱크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빨간 머리에 죄송해요. 아무튼 왜 1부냐고 했냐면 사실 게스트가 있어요. 게스트가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나? 큰일 났다. 자, 리액션 준비되셨죠? 네. 예. 그 어느 이름을 불러도 홍길동이라고 해도 제가 회사를 옮긴 지 3개월 정도 아니다 4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어떻게 들어왔냐면 제가 K-POP스타를 진행할 당시에 이제 마징가 S라는 팀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기 이제 김예리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소개를 고맙게도 시켜줘가지고 제가 또 누추한 몸을 뉘일 거처를 찾게 되었고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희 XX의 포스트 다비치 12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열두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성 보컬 듀오 열두달이라는 그룹이고요. 작년 2018년 8월 8일에 데뷔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룹입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텔레파시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쳤는데 한 키가 낮아 있었어요. 진짜요? 아.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짝 당황을 했지만 어쨌든 많이 박수 쳐주시고 저희가 또 반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 이름을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궁금하신가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제 이름은 나율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예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언니가 이렇게 또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그 이제 언니랑 같이 K-pop Star 5에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은 식구가 돼서 너무 기뻐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언니 콘서트에 또 게스트를 쓰고 저희가 또 언제 이렇게 또 맞아요. 이렇게 2부에 또 공연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러면 빨리 우리 다음 곡을 네. 또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가 11월에 나왔죠? 네, 저희가 아홉 번째 20살이라는 노래를 최근에 발매를 했는데 네, 11월에 발매했어요. 이 곡이 이제 또 저희가 싱어송라이터 그룹이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곡도 그렇고 두 번째 곡도 이제 언니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해주셨는데 이 곡이 굉장히 듣다 우실 수도 있어요. 혹시 여기 29살 있다. 나 29살이다. 오, 여기 있는. 오, 여기도 있으시고. 이 곡이 이제 29살을 위한 곡이에요. 네. 그 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이거는 제가 29이 되었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91년생 여러분이 계시다면 정말 반갑고 되게 이제 20대가 끝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섭섭하기도 하고 또 올 한 해가 저한테는 또 어떤 열심히 또 달려온 힘들기도 했었고 되게 다이나믹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곡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제 마음에 뭔가 위로가 되고 쓰고 나서도 뭔가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군가에게는 이제 20대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누군가에게는 뭐 여덟 번째 뭐 이런 예림 씨는 몇 번째 20살이죠 지금? 저 이제 일곱 번째 20살 7번째 20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9번째 20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어 보자. 끝없는
웃어봐 나의 다시 오지 나오세요. 아, 노래 어떠셨어요? 좋아요.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누가 썼는지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잘 썼죠?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래가 좋으셨다면 어떻게 멜론이나 이런 데서 딱 들어가셔가지고 12달 이렇게 치면은 이제 또 많은 노래들이 있으니까 12달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한 곡이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은 씨가 지금 충분히 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많이 보고 싶으시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어, 네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 맞아요. 지금 나오셨으면 됐어요, 이제. 네. 저희가, 저희 두 곡이면 괜찮은데 했는데 언니가 또, 또 와가지고 또 한 곡 더 하라고. 네? 아, 저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넓은 마음으로 또 저희가 또 세 곡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곡은 특별하게 또 언니가 직접 피아노를 쳐주시겠다고. 정말 저희가 됐다 그랬는데도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마지막 곡은 이제 언니가 쳐주시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제 저희가 쓴 곡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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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저희 심현보 작곡가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랑인 걸 사랑인 걸 이 노래 아시죠? 그리고 또 뭐 있죠? 그 뭐지?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 이걸 쓰신 시영우 작곡가님께서 저희한테 그 곡을 주셨는데 그래서 나는 여전해 너는 없지만이라는 겨울 이별 발라드예요. 그래서 그 노래 마지막으로 저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곡 어떻게 됐나요? 준비가 언니 저 피아노 치세요. 손 너무 귀엽지 않아요? 뚜껑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주목하지 말아요. 아프기 싫은데 아마 감기
치신다 정말.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게 뭐예요? 눌리네요. 외향들이셔가지고 또. 그래서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그 뭐야 저기 보시기냐 포스트잇을 질문지를 작성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한번 읽고 세 분 정도 뽑아서 저의 사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지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봤는데 너무 귀여워. 깨물 뻔했어. 아까 자꾸 깨문다 그러셨는데 깨물 깨물면 이제 침이 묻을 수가 있어서 안 된다고. 아쉽죠. 아, 예. 축축할 수가 있어. 나오고 있어. 예. 아마 서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기를 해가지고 옆에서 네, 좀 같이 이렇게 같이 좀 털, 털어야 돼가지고 네. 너무 떨었다 여기. 제가 아까 하나 딱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글씨 굵어서 그렇지. 두 분은 따로 덕질을 안 하시죠? 저요? Why not? 아 그렇죠. 이분은 돌덕 이시고 라이트 아, 네. 돌덕이시고 아 이분은 완전 모글이시고 네. 네. 그래서 저만 이해를 못하겠나 봐요. 네네네. 조금 가까이 네네네. 와주시면 서 있는 거 좋아해가지고 MC신가 봐요. 네네네. 원효야 MC로 와봐요. 키가 가장 크시니까 네네네. 느낌 너무 있죠? 이거 찍어 드릴게요. 팀인가요? 아 네네네. 아. 네. 제가 혼자 일단 자 요즘 조정석 배우님 휴식기 같던데 조정석 배우님 말고 덕질하는 거 있으신가요? 궁금해요 덕주님. 휴식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왜냐면은 저희 오빠께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아마 내년 초에 TVN에서 방영을 제 드라마 리딩 하시는 것까지 이제 사진을 줍고 그래서 많은 시청 의사생활이요? 예 의사생활 의사로 나오시니까 또 또 이렇게 광고가 좀 많이 올라가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제가 살짝 휴덕기가 왔다가 아까 대기실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극락왕생이라는 웹툰을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제 배경화면 카톡 그 배경화면 막 그 제 그 뭐 SNS 인장을 다 바꿨어요 그 캐릭터로.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정말. 그리고 그거랑 다음 웹툰 중에 이대로 멈출 순 없다라는 아 아시는구나 역시 취향이 다 비슷하시네요. 그쵸 그 가수의 그 덕후라고 그러니까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 그 두 개를 지금 저는 굳이 안 물어보신 최애 얘기까지 하자면 이 이대 몸에서는 저기 구본탑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극락왕생에서는 약간 문수보살님이 제가 되고 싶은 상이거든요. 근데 전 이미 신장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되게
키큰 캐릭터. 어머 세상에 제가 맡을게요. 어 알겠습니다. 전 약간 청국이 같은 거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 덕주 잘 알로 이분 어디 계시죠? 이거 쓰신 분? 앞에 계시네. 지금 증정하러 달려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네임펜을 가져오신 건가요? 항상 딱 보이더라고요. 아 네네네. 지금 스태프분이 예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림 씨가 하나 뽑아보실까요? 아 저요? 네. 저 아까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더라도 이렇게 하나만 뽑았네요?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너무 슬프지 않나요? 어? 아 그럼 그거 뺄까요? 그럼 하나만 읽을까요? 하나만? 보통적으로. 아 오케이. 네. 저 이거 이거 그림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보라색 머리는 계획 없으신가요? 아 네, 이렇게 귀여웠어. 너무 귀여운 또 그림을 저희만 보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메롱입니다. 이때 너무 귀여우셨어요. 제가 이 정확히 이 머리를 하고 두피가 박살이 나서 더 이상의 염탈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머리를 뽑을 예정이고 더 조금만 길러서 이건 고데기 그렇죠 선생님의 손길이 예 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러니까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예림 씨가 이 색이 아니었는데 이게 빠져요 빠져는 색 약간 되게 예쁜 숲 색깔 같은 포레스트 색깔 영어를 되게 잘 포레스트 색깔 유학파신 거죠 당황스러워 뭐 어떻게 친해져야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색을 보고 되게 우와 막 이렇게 됐었는데 저도 겁이 나서 이제 시도를 사실 잘 못하겠어가지고 아쉽다 나율 씨는 계속 극발이셨죠? 네 저는 데뷔 이후로 계속 극발 염색을 하고 싶어요 너무 약간 지겨워져가지고 근데 그전에도 사실 탈색을 한번 해봤는데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색으로 해라 아하 된다 네. 알겠습니다 나율 씨도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뭔가 글이 많이 써있네요, 여기. 책을 읽으시는 거 같아요. 언니 이거 머리 했을 때 무서워서 말 못 걸었던 건가요? 맞아. 아니 캠을 같이 할 때 말 못 걸었어요. 다들 말을 못 걸어가지고. 아니, 이 언니. 보라색 머리 하실 때. 제가 그 반반 머리 했을 때 이제 손아래 분들께서 저를 되게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난 이런 만만이가 세상에 없는데 그 예린이라는 그 우예린이라는 친구가 저랑 저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해줬죠. 언니 예림 언니가 친해지고 싶어. 무슨 소리야? 탑텐 올라가고 나서 친해졌어. 맞아 맞아 숙소에서 그전까지, 친해졌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근데 무서운 언니. 그거 아세요? 저도 말을 무서워가지고 그때 친구보다 왜냐면은 지금 염색을 하셔가지고 좀 나이를 하셨는데 그때는 흑발이었거든요. 흑발에 키 크고 막 와 막 이런 노래 치는 거 막 그래서 와 진짜 무섭다 이러고 있잖아 지금 절친이 됐죠 예 네. 네, 그쵸 둘이 되게 절친 맞아요? 네 절친 맞아요? 속상하네요 네. 자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곡을 쓰기 시작해서 마무리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곡과 가장 빨리 완성한 곡은 무엇인가요? 예은 언니 사랑해요 무병단수? 합시다. 저의 너무 덥다. 순간 뭐지 했어. 저의 크리스마스 소원은 오타 크리스마스 1000회까지. 네. 가수의 그냥 단순해. 1000회 한다고요? 가수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가는 거라고 1000회로. 그쵸 제 의사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근데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사과하셨으니까 빠른 사과상 일단 지금 가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와. 와. 글 너무 예쁘게 잘 써주셨어요. 감사하고. 사실 이게, 아마 제일 오래 걸린 곡은 달 그림자 같아요. 왜냐면은, 그 곡을 이제 제가 덕주님을 보고 쓴 곡이기 때문에, 정말 사전을 다 뒤지고, 그 가사를 정말 예쁘게 쓰려고, 왜냐면은, 그 을수라는 캐릭터를 향한
제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게 아마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 가사를 계속 뭔가 아, 더 뭔가 있을 텐데 이러면서 그게 오래 걸렸던 것 같고, 빨리 가장 빨리 썼다.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언니? 뭐 1절은, 그러니까 1절 쓰는 거는 뭐 아, 그냥 이거 좀 정말 재수없어 하실 수도 있는데 재수없어요. 나 벌써 한 뭐 1절은 5분에서 10분 정도인데 솔직히 그거는 당한 거잖아요. 5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가사를 다 다르게 쓰기 때문에 이제 2절에 어디 구절 가사를 바꾸고 만약에 통으로 바꿔야 되면은 무슨 얘기를 더 써야 되고 이런 거를 사실 멜로디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사실 가사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천재네요. 편 아닙니다. 아니야. 천재죠. 아니. 아니 그 천재죠. 다 나가세요. 파티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달 그림자가 체감상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짧은 거. 제일 짧은 거. 최단. 그거 모르겠는데? 5분이면 뭐 3분 쓸 수가 없잖아. 3분만에 쓸 수가 없잖아요. 공연도 빨리 쓴 거 같았던 것 같고. 짱이다. 진짜. 그냥 곡을, 아, 그러니까 일하는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직 하시는 분들도. 그냥 그런 느낌인 거고. 그렇네요. 언니 좀 오래 걸리죠? 저 한 하루 잡아야 돼요. 하루도 어떡하네. 하루를. 다 이제 작업까지 완료하시는 미디 이런 것까지? 아 아니요. 아,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저도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닌데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이 좀 오래 걸리는 거지. 두 분 다 재수가 없네요. 일단은 몰랐어요. 재수가 와해가 되는 거. 어쩔 수 부러워요. 빨리 쓸수록 좋은 곡이 탄생하는 건가요? 아유.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이고 저는 대신에 단점이 뭐가 안 떠오르면은 6개월이고 1년이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 네. 이거 좀 답답하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앉아있어도. 그래서 이제 그게 K-POP스타라는 방송을 하면서 훈련이 조금 되긴 했어요. 하루 종일 연습실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루 종일 있었죠. 네.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사실 그 계획적으로 뭔가 탁탁탁탁 해놓는 스타일들이 있고 데드라인 진짜 직전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후자기 때문에. 근데 극한으로 올리면 이제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 그쵸. 제가 한번 몰아드릴게요. 그쵸. 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초청 MC 이래. MC 참 잘 보네. 마지막으로 그쵸, 하나 뽑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게요. 다 읽어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럼 토크 콘서트가 되기 때문에. 아 여기도 있었네. 최근에 빠져있는 장르는 뭔가요? 속상하시겠다. 어떡해. 어머 여기 하나 떨어졌어. 어디? 운명인가? 운명이다. 2020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오~ 이거는 오케이. 상 이름을 붙여봅시다. 저는 천재가 아니어서 못해요. 천재잖아. 아니 그 계획적 인간상 드리겠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라고 이 글씨 크기 2로 써주셨어요. 이분 어디 계신가요? 스테프니 가시기가 좀 그래서 전달 받으시면서 이제 예림씨는 내년에 뭐 하고 싶으세요? 12달 잘 되고 싶어요. 그렇게 무섭게 쳐다보시네. 12달 잘 돼야죠. 나 똑같은데? 잘 되죠. 그쵸. 우리 근데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온 더 레코드 대답이라고 치고 네. 아 오프 더 오프요? 근데 저 진짜 돈 벌고 싶어요.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아니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음악으로 돈 벌고 그렇죠 거. 그렇죠 맞아. 맞아 음악으로 돈을 벌고 싶어요. 맞아 맞아. 어떻게 너무 진심이다. 거예요? 네, 저도 어쩌다 보니 타고났죠 언니. 아니요 5분 만에 복수 그런 건데 타고난 거예요. 그만 쫓겨나겠어요 이러다. 네, 네 조심하세요. 괜히 부른 것 같다. 아니 왜 사실 이렇게 게스트를 12달 선생님들을 불러 굳이 이벤트까지 같이 했냐면은 그래도 어쨌든 친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서 불렀는데 실수한 것 같고 죄송해요. 네, 내일 게스트는 이제 노래만 하고 들여보내야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똑같으시다고 네? 12달 잘 돼. 아 저요? 네 저도 12달 잘 됐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연애하고 싶어요. 오케이. 공감되죠. 정말 슬프네요. 아니 며칠 전에 그 인스타 스토리에 에스크 네. 그 받는 거 있잖아요. 질문 받는 거. 거기 어떤 분께서 팬분께서 저번 공연 오셔서 롤링홀에서 진행했던 공연 오셔서 썸남이랑 오셨는데 잘 돼가지고 31일에 같이 오신다고. 예시 콘서트로 왔다가 잘 돼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언니는 연애 못하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그것도 이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언니 받아들여야 돼 이제. 그것도 이상하고 이별 노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잘 됐는지. 그러네. 하나도 없잖아요? 예. 단 하나도. 어떻게 없습니다. 극단적이잖아요. 그리고 제 노래가 사람이 죽. 사람이 죽고 그러네. 이제 부럽고 노력해 봅시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네. 저희는 이만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언니는 저가 2020년에 하고 싶은 일은 저도 사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벌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잔학괴이기 때문에. 뭔지 아시나요? 네, 저도요. 모르셔. 여기 먹거리셔가지고 자본이 낳은 괴물이라고. 자본이 낳은 괴물. 돈 주면 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돈 주면 다 하는. 그렇고 저는 사실 방송에 좀 나가보고 싶어요. 최근에 방송 예 그게 이제 엠바고가 풀렸나? 인터넷에 막 올라왔었죠. 방송 일정.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무서워가지고 얘기를 못해. 함부로 했다가 그래서 아름아름 인터넷에서 좀 아직은 찾아 제가 이렇게 기다려 방송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막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녹화는 마쳤고 그리고 약간 저는 사실 뭐 음악방송도 음악방송이지만 그냥 예능 같은 데도 좀 진짜 잘할 텐데 나가보고 싶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게 모르겠어요.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못할 수도 있고 가갖고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날아다니실걸요? 진짜 그냥 로봇 같으세요. 띡 누르면 아 언니 진짜 너무 좋아. 언니 주크박스도 보기 와요. 알겠죠. 자다가 일어나자마자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없어요. 이제 4년 2014년. 징그럽다. 4, 5년 정도 이 친구를 봤는데, 항상 이랬어요. 언니요. 언니 잘 됐잖아, 그래서. 그치, 그치. 언니 잘 된다고 해서 잘 됐잖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 믿겠습니다. 얘는? 돌파. 민트 그렇게 하세요? 당황스럽네, 정말. 방 지우겠습니다, 오늘. 되나? 아무튼 그렇고 오늘 12달 게스트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니 이벤트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예 노래를 너무 잘하시죠. 네. 여기가 다 여기를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뚫려 있 여기가 뭐를 안 차 있고 이렇게 홀같이 아우 감동입니다. 그런 느낌이었고 제가 칭찬을 이따위로밖에 못 해가지고 죄송해요. 충분히 전달했어요 지금. 막 터치했어요. 네. 와, 터치. 네, 막 감동이 있어요. 햅틱. 영화 네. 감동했어.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2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치우려면 세팅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떠들어 제껴보겠습니다. 이제 연달아서 한 곡을 하고 매트를 하긴 할 건데요. 하긴 할 건데 제가 이제 셋리스트를 짤 때 혼자서 약간 스토리를 만들면서 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연달은 세 곡이 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짰어요. 감사합니다. 풍류 시인 같은 분께서 옛날에 그분께서 이제 이렇게 호랑소월가 같은 노래를 부르시다가 그러다가 새날이 와갖고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자의 왕좌에.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 사실은 라이언이라는 노래를 그 뭐야 뭐지? 그 노래를 신청을 안 하셔도 저는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 진짜 퀸덤을 보면서 야 진짜 그 말이 있잖아요. 전소연 천재라는 말은 잘못됐다. 전소연 전소연이다. 너 수학 전소연이구나. 너는 영어 전소연이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바로 들려드릴 노래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연달아서 제가 세 곡 제일 부르기 힘든 세 곡을 묶어놨거든요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데 일단 들려드릴 노래는 호랑소월가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신청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합주하면서 불러보는데 너무 숨쉴 구간이 하나도 없어갖고 아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이게 그냥 빼버릴 수 없을 만큼 신청이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물을 일단 한번 먹고 마이크 조절도 좀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100억 부르더라고요. 아마 세 곡 다 살짝 오버가 되고 있는 시간이 예, 물만 저 친구가 일요일에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배를 잘못 먹어가지고 아 그런 거였어? 아 너무 열심히 해서 간 줄 알았구나. 아니고요 회를 어디서 먹었다가 호랑소월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불은 자라 다시 없을래 나라 너든 손끝에
감사합니다. 너무 더워요. 이게 높기도 높고 주저 없어 보기 죄송합니다. 정말 숨을 쉴 데가 없더라고요. 한 세 명이서 불러야 되는 노래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다음 노래가 새날이라는 노래인데요. 잠시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합주할 때도 이 곡을 연달아서 해봤어요. 어차피 세네스트에 있으니까. 누나 괜찮아? 누나. 아무튼 새날도 신청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잠시만요. 왕관에 녹이 쓴 채로
돌을 틀어 짙은 어둠이 내리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거리로 모두 나와서 하나 둘씩 입을 열어 크게 노래를 부르자. 너무 힘들어갖고 15초만 잠깐만 쉬겠습니다. 진짜 춤이 끝나고 바로 나의 눈을 가리고 밖에
왜냐면은 이 노래가 여섯 분이서 부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한마디를 더 넣고 숨 쉴 데가 진짜 없어가지고 이게 멜로디도 물리고 이래갖고 아무튼 해냈네요. 너무 힘들다. 아무튼 이 노래는 제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사실 예상대로 많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라이언이. 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 천재 선생님들께서 퀸덤을 뒤집어 놓으셨기 때문에 당연할 거 열과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자애들 많이 살아. 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떤 정말 진짜 어떻게 라타타 뭐야 저 한 세뇨리타 어우 라이언까지 연출이면 연출 작곡이면 작곡 작사면 작사 막 그렇게 천재이신 분을 더 많이 주접을 떨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답답하고 그 어떤 기사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그 작곡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지큐 인터뷰를 읽었었는데 소연님께서 라타타를 처음 작곡하셨을 때 별로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그 천재 노래를 별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을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자아이들의 라이언과 새날 들으셨고요. 아니 다음 두 곡도 건반이랑 하는 건데 혼자 대기실에 있기가 심심한 거 같아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두 곡은 피로의시라는 노래와 봄송방꿈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봄송방꿈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항상 굉장히 많이 너무 헷갈리겠었어요. 누가 썼는지 정말 하늘이 먼저인지 바다가 먼저인지 뭐가 뭐 연기가 먼저인지 어디가 손이고 이 그 학습지에서 이렇게 이어 있는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까맣게 뭐 어디가 손 어디가 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그러나 오늘은 프롬프터가 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을 것으로 이런 말 하면 틀리는데 아무튼 피로액과 봄송방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발을 천천히 들고 나부끼는 두 팔은 우주를 감싼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은 지평선 너머로 갈 수 있다면
Thank you.
시간이 벌써 9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세 곡이 남았고요. 그 중에 두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거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섞였어요 지금. 아무튼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릴 두 곡은 두 곡 연달아 들려드릴 두 곡. 집에 가고 싶을까? 아무튼 까먹기 전에 하나를 마지막은 아니지만 마지막 곡은 아니지만 가사를 못 외우는 저를 위해서 뒤에서 힘써주고 계시는 WX 엔터테인먼트 직원분께 박수를 제일 큰 박수 제일 크게 치셔야 돼요. 들려드릴 먼저 들려드릴 두 곡은 장혜진 선생님의 1994년 어느 늦은 밤이라는 곡을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신청곡 받아보면서 24일을 콕 집어가지고 신청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24일 신청곡은 거의 그걸로 채웠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없이 그냥 막 무작위로 신청해주신 분들 이 노래를 이제 25일에 좀 넣고 아! 그거였죠. 혹시 언니 왜 똑같은 티만 입고 다녀요? 그거 질문하신 분 오늘 오셨나요? 아니 제가 저거를 근데 진짜 제가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요 근래에 정말 편한 제 추리닝이 까만색 하나랑 회색 하나가 있는데 그래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빨아 입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맨날 왜냐면은 이렇게 꾸밀 뭔가 일이 없어가지고 요새 맨날 작업실에 있고 녹음실에 있고 녹음실에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저분께서 이제 언니 그게 아니고 그 뭐 주접 그 이렇게 있잖아요 큐티프리티 그거 하시려고 제가 진짜 찔려버려가지고 빨아입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빨아입어요 그래가지고 DM을 봤어요. 저 DM을 봤는데 뭔가 해명하기도 이상하고 뭔가 이미 제가 빨아입는다고 해버려가지고 아무튼 사실 옛날부터 제가 같은 옷을 며칠씩 입기를 좀 역사가 깊은데 제 좋아하는 옷이 하나 생기면 다를 때까지 입고 다녀가지고 근데 앞으로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탁을 잘 해가지고 입기 때문에 그리고 그 봤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진짜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큐티프리티 감사합니다 노래 들려드릴 아 그래서 정찰로 1994년 어느 늦은 밤이라는 노래와 이어서 자우림 선생님들의 영원히 영원히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와 나는 그대 없음을 알게 될지 몰라. 하지만 그대여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는 실을 그대 이제는 안녕.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라라라라. 사라지지 마, 흐려지지 마. 영원히 영원히 여기 있어줘. 사랑은 시들고 노래는 잊혀진다고 그렇게 사람들 말하곤 하지. 너도
시간이 정말 후딱 가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감사합니다. 되게 아쉬워하신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안 갈 수가 없는데 혹시나 지루하시지 않을까 항상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워하시는 것을 보니 잘 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뭐가 하나 빠졌죠? 마지막 곡입니다. 뭐가 큰 게 하나 빠졌죠, 이상하죠? 그럼 빨리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아시니까 우리 할 게 많잖아요. 에콜도 해야 되고 아이터치 해야 되고 뭐 사진도 찍어야 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유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뿐이야.
감사합니다. 안되겠네. 예, 마무리 멘트를 하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혹시 내일도 오시는 분 계세요? 생각 외로 많이 안 계시네. 아니 왜냐면은 항상 2일이나 3일 공연을 하면 항상 앉아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그렇군요.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새로운 분들께서 더 저를 좋아해 주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혼자서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먼 길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나가면은 난장판일 거예요, 아마. 사람 진짜 많을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에 가셔가지고, 최대한 그 어떤 붐비지 않는,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집에 가셔서 예, 싹 씻으시고 편안한 옷 입으시고, 그것을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저도 집에 갈 생각하니까 눈앞이 좀 깜깜하네요. 차 안 먹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들은 내일 또 뵙고, 내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31일에 달란한 쪽파티라는 공연을 또 합니다. 제가 카운트다운을 하게 됐고요. 그날 오시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새해 첫날 처음 듣는 노래가 1년의 운을 결정한다고. 그래서 제가 카운트다운 직후에 노래를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고심해서 노래를 골랐어요. 왜냐면 제 운도 달려있으니까 고심해가지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는 노래를 골라놓았으니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매를 네이버에 치면 나오겠죠?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곡 홍연 들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드리고 저희는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따 퇴정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가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니까 많이 올려주세요.